왜 이렇게 죽상이야? 게임을 만들고 싶어. 게임? 좋지. 나랑 만들자. 뭐? 정말? 정말이야? 그래. 무슨 게임 만들고 싶은데? 모바일 게임에 캐주얼하면서도 액션이 들어가고 이펙트 쩔고 3D에 간지나는 캐릭터, 멋있는 장비, 마왕과 싸우는 용사 스토리, 차징, 로그라이크, 스킬, 콤보, 커맨드, 서바이벌, 빤. 알겠어. 그런데 언제까지 만들면 될까? 일주일. 게임을 만들기 위해 먼저 캐릭터를 만들어 줍시다. 이 아이는 커서 몬스터를 쓸어버리는 성기사가 될 겁니다. 간지나는 무기도 만들어주고, 간단하게 움직이는 코드를 작성해주면, 어레레? 잘 움직이네요. 액션 게임에는 적도 있어야겠죠? 복붙하고 색깔만 바꿔줍시다. 적은 플레이어를 따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잘 따라오네요. 따라오는 애들을 쳐낼 수 있게 공격에 넉백 효과를 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힘이 한 명에게만 적용되어서 적이 모이면 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적끼리 부딪힐 때 서로 공격을 받게 하면 됩니다. 잘 작동하는군요. 전투가 밋밋해서 피격 효과도 넣었습니다. 여기에 효과음도 넣으면 금상첨화겠죠? 어? 저는 효과음을 못 만드는데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SS도 형님 있으니까요. 효과음 에셋을 임포트하고 적용을 하면 타격감이 살아납니다. 이제 시냇머신을 사용해서 카메라를 캐릭터에 고정시켜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 UI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웹툰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게임 만들어야지. 어제 만든 게임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바닥을 벗어나면 계속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캐릭터 위치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맵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건 저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위대한 구글 센세가 있으니까요. 검색에서 나온 튜토리얼을 따라 코드를 작성하면, 따란! 순식간에 맵 생성기가 완성! 다음으로 모바일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에 맞는 입력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 손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들려다 보니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하는 게 제한되었거든요.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캐릭터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를 나누어 스와이프로 공격을 하고 화면을 오래 눌러 길을 모아서 스킬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3일차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공격과 방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옆 공격과 발구르기, 방어와 기본 공격까지 완성입니다. 이제부터는 게임의 특이점을 부여할 차례입니다. 그건 바로 커맨드 입력입니다. 격투 게임처럼 콤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캐릭터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를 나누어 스와이프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입력들을 저장하고 기술 커맨드와 일치하면 해당 기술이 발동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덕분에 모바일 게임의 간단한 조작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양한 스킬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일차에는 무기, 적, 투구를 모델링했습니다. 저 같은 1인 개발자는 혼자 게임을 만들어야 하기에 게임 리소스를 어느 정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굳이 혼자 개발하냐고요? 왜겠어요? 벌써 5일차가 되었습니다. 5일차에는 로그라이크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레벨업을 하면 기술 선택지가 나오고 플레이어는 선택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라이크 방식은 게임의 플레이 시간을 뻥튀기, 플레이를 다채롭게 해줍니다. 마무리로 그래픽을 수정하고 5일차 개발을 마무리했습니다. 6일차에는 그래픽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UI도 알맞게 적용하고 조작 방식과 밸런스를 개선했고 공격, 기술 이펙트를 추가시켜 주었습니다. 잊으셨을 것 같은데 컨셉이 성기사라서 기를 모으면 회복, 쉴드, 버프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퀄리티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포스트 프로세싱도 사용했습니다. 이제 체력이 감소할수록 시야가 흐려집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캡슐 상태인 캐릭터를 아주 멋진 성기사로 만들어줍니다. 이제야 개발 중이라는 느낌이 없어졌네요. 출시해도 손색이 없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아님 말고요. 이제 옵션과 최고 기록이 저장되고 게임 오버 화면과 타이틀도 완성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기술과 밸런스를 수정해주고 최후의 테스트를 해줍니다. 7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게임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업로드했습니다. 거의 처음 앱을 출시하다 보니 여러가지 오류가 생겨서 새벽 3시쯤이 되어서야 업로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앱을 검토하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해서 검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드디어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저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된 것은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출시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그동안 버그도 고치고 맵도 업데이트 했거든요. 이 게임은 반응이 좋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게임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재미있게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개발로 찾아뵙겠습니다. 윤농이었습니다.